like big butts, and I cannot lie. You other brothers can't deny. Now when a girl walks in with an itty bitty waist and a round thing in your face, you get sprung. Doozy Tension Culture Show! 소리 질러! 자, 열렸습니다. 컬투쇼가 열렸어요. 어서들 놀러 오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아, 누구든 다 환영입니다. 어서들 오세요. 자, 오늘 목요일은요, 바로 이분이 저와 함께 하시죠. 오, 엄청 막 달려서 제 옆으로 오고 있어요. 와, 신봉선! 감사합니다. 네, 신봉선입니다. 죄송해요, 달려오는 거지 뭐. 아, 예, 아우. 인생이 이렇게 급한 거예요, 원래. 어, 세상에, 세상에. 아직까지도 당신의 향평이 느껴지네요. 아, 네, 예, 죄송합니다. 향평이 여전하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신봉선 씨와 함께 하는데 오늘 어버이날 하루 앞두고 있어요. 네. 원래는 이맘때 공연이 참 호황이잖아요. 효 맞아요, 공연. 맞아요. 막 요즘에 또막 많이 달리고. 요즘에 또 트로트 그 노래가 좀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공연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컬투쇼가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준비한 무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버이날 D 마이너스. 예, 예. 뭐라고 읽어야 되죠? 그냥 하루 어버이날 전날. 이브. 예, 하루 전날. 예, 어버이날 하루 전날 특집 런치 쇼. 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 최고의 쇼쇼쇼 미스트로 탑4와 함께합니다. 아버님들, 어머님들, 어서 모이세요. 자제분들은요, 보는 라디오 빨리 켜주시고요. 네네네네. 혹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실 수 있겠죠. 네네. 시국인지라 저희가 랜선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랜선 라이브. 네, 첫 무대는 정다경 씨의 목소리로 문을 엽니다. 당신이 좋아.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워낙 따로 나 우리가 워낙이지. 환상에 피한 워낙이.
씨가요, 축제로구나. 부장님께서 오늘 2시간 즐기자 하셔서 전 직원 지금 콘서트에 온 것처럼 소리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아싸! 마구마구 흔들어! 그러니까 이제 입 나른하고 이럴 때 잠이 뭐 올 수도 있는 이런 시간에 네. 놀아야 돼요. 아, 요 시간은 좀 랜선 콘서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네, 그렇습니다. 자, 김병규 씨, 8학년 8반 저희 아버지 지금 입장하셨습니다. 틀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자, 자제분들 바로바로 지금 보는 라디오 틀어드리세요. 자, 굴라 네. 켜세요. 네. 자, 어버이날 2부 특집 런치쇼 정다경 씨의 무대로 라이브 무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은 트로트 여신들이 총출동합니다. 아, 그렇죠. 미스트롯 탑4 송가인 정미예 홍자 이렇게 네 분이 함께합니다. 네, 함께 보시다니 이건 예. 야 미친 섭외력이네요. 컬투스 역시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예. 대단해. 얼마 전에 14주년 예. 너무 축하드리고 아 예, 감사드리면서 예, 예. 갑자기요? 예, 예 갑자기요. 이렇게 파워가 있다. 그렇죠. 예, 예. 정원윤 씨께서 어 다경 언니 날개 숨겨도 천사인 거 다 티나는 걸 어떡해요. 오 잠깐 그래요. 날개를 지금 벗어놓으셨어요 지금. 네 예, 예, 잠깐 예. 접어놨는데 또 예, 예. 보셨네. 예 천사 잠깐만 기다려요. 좀 이따 만나볼게요. 자 어버이날 앞두고 시원한 여러분들이 부모님 전하고 싶은 말도 저희가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소개되신 분께는 무려 마니카에서 삼계탕을 쏴드립니다. 예! 아! 보내실 곳은요 샵 1077 50원 김우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 좋습니다. 자 광고 빨리 듣죠. 진짜 방송놈들하고 저하고 대치한 상황이 좀 오래됐는데 이 방송놈들이 지금 드디어 해냈습니다. 아... 칭찬할 거야 오늘. 아, 너무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대낮에 펼쳐지는 어버이날 디데이원 특집 런치쇼 미스트롯 탑4를 한 번에 모셨습니다. 내가 너무 긴장돼가지고 네가 흥분했어 오늘. 네 흥분했어요. 송가인 정미애 홍자 정다경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가장 예쁘신 분부터 인사할까요? 네. 어머머 자동. 우리요 낼대로 우려낸 곰탕 같은 목소리의 그녀 바로 저 홍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자 씨. 네. 어서 오세요. 아니 홍자 씨만 오늘 첫 출연이에요. 오. 네 맞아요. 밖에서 자꾸 떨린다고 하셨다고요. 파이팅 파이팅. 자 미애 씨. 네 끊임없이 계속 노력 중인 오우. 네 슈퍼맨 정미애입니다. 아 슈퍼맨. 정미애 씨. 계속해서 네. 제가 할까요? 네 마지막 송가인이 나와야죠. 안녕하세요 눈부신 눈웃음 아름다운 준수한 정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가인이어라. 송가인이어라. 가인 씨는 최근에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분이 함께 나오니까 더 돋보이고. 네. 마이크 들고 팍 치시면 이게 퍽퍽 소리가 들어가요. 아, 네. 예예예. 5025님이요 미스트롯 광주 공연 엄마랑 가려고 티켓 했는데 공연이 취소돼서 연기돼서 눈물만. 티켓 취소하지 않고 언제 하려는지 손꼽아 기다립니다. 방송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공연이 이제 좀 투어가 시작이 되죠? 네네. 6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네. 네. 시작됩니다. 전국이 난리가 나겠네요. 이제 네, 또 내일 티켓팅 시작돼요. 인터파크에서. 예예예. 아, 예, 예. 네, 내일 티켓팅 하시면 내일 오후 되겠습니다. 8시에 티켓 오픈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부러워주세요. 이번에 어디 가세요? 창원, 서울, 부천, 광주, 진주, 전주. 네. 오케이. 6월 20일 창원을 시작해서 6월 28일 네. 서울이고요. 7월 11일, 7월 25일, 8월 광주. 1일, 8월 8일 예, 전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홍자 씨, 첫 출연이신데 어때요? 저요? 저는 가인이 빼고 다 첫 출연인 줄 알았는데 저만 첫 출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너무 긴장된다고 계속 그랬더니 막 예. 웃더라고요. 예. 네. 긴장되시는 김에 요 문자 한번 소개해주세요. 권혜정님. 네, 권혜정님. 컬투쇼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미스트롯 여신님들 볼 수 있어 좋아요. 랜선 콘서트 짱. 요즘 트롯에 푹 빠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엄청 바쁘실 분인데 어버이날 특집으로 컬투쇼에서 이렇게 섭외를 했을 때 흔쾌히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아 진짜. 뭐 이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나 봐. 생글생글. 나도 이렇게 좋은데. 나도 얼마나 나도 좋아. 좋다. 나도 좋아. 네. 컬투쇼
라디오에 어머니 아버님 팬들이 꽤 많아요. 저희가 다양한 연령층이 초등학생들도 듣고 있지만 네.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네. 한번 아버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뭐 멘트 간단하게 한 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팬들에게 그 컬투쇼에 또 잘 모르시는 분 어머니 아버님께서 오늘 그 고릴라 네. 깔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진짜. 예, 예.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자 예시디요. 네, 코로나 때문에 네. 한동안 참 못 뵙고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제 콘서트도 시작하고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면서 다시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해주세요. 아, 네. 네, 어머니 아버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네, 앞에서 다 이렇게 훈훈한 멘트를 쳐주셔서 부담되는데 아 이제 콘서트가 또 시작되고 또 이렇게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으로 컬투쇼 나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좋아요. 문자 좀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자 하나씩 이렇게 뭐 박영 씨부터. 네. 네. 서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다니는 3학년 전우정입니다. 저희 엄마가 저를 낳느라 36시간 진통을 견뎌냈다고 힘들었다고 네 귀에가 방구 나올 정도로 말했어요. 귀에서 방구 나올 이게 무슨 나올 말인가요? 귀에서 귀에 네. 가스가 찬 모양이네요. 아, 네. 너무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로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해 전윤나 엄마 라고 하시네요. 이 말을 한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그런데 귀에 방구가 나온다고. 이거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자라서 그런 것 같아. 아 귀에 방구가 나올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해갖고 내가 그러니까 윤나 엄마 고생하셨다고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윤나 엄마 고생하셨어요. 미애 씨가 아실 거 아니에요. 36시간 진통. 아 엄청 힘들죠.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진짜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가은 씨, 가인 씨. 가인 씨. 네네. 9517님 보내주셨는데 70대 저희 어머니께서 태어나 처음 가신 콘서트가 작년 미스트롯 대구 콘서트였는데요. 평소 이미자 선생님 팬이신 저희 어머니가 현장에서 홍자 씨가 짧게 불러준 동백아가 씨에 감동 받으셨어요. 자 갑니다. 한 소절. 들려주세요. 자 에코 넣어드릴까요? 뭐지? 네. 에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욕하지 하면 될까요? 네. 갑자기 좋다. 이렇게 된 김에 오늘 그 소개해주신 분들께는 삼계탕을 다 쏩니다. 저희가 문자로. 네. 예, 다 쏘는 네, 거예요. 네. 예. 자 홍자 씨 라이브 바로 가겠습니다. 바쁘죠? 네, 바쁘죠. 저 오늘 좀 바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무대를 많이 준비해갖고. 네. 홍자 씨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거예요? 모든 어머님과 아버님께 바치는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자의 살아생전에라는 노래입니다. 야,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서럽기 그지없구나 내 상처 보듬어줄 사람 없이 외로이 살고 있구나 지는 노을 바라보며 뜨거운 한숨 쉬지는 시린 눈물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 진짜 아, 너 좋다 살아생겨 효녀예요 네. 효녀 네. 전국의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효를 그냥 아주 그냥 네. 아유 강정희님이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너무 납니다 아, 돌아가신 뒤 후회 말고 살아생전에 효도합시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네. 효도해야 돼 진짜 홍기자 씨 기자분이 보내셨네요 네 홍자 씨 제 이름은 홍기자입니다. 아, 어머님이신가 보다. 우리 딸이 전화 와서 빨리 여기 켜서 보라고 해서 왔어요. 저 갱년기 치료를 홍자 씨 노래로 하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홍 기자님. 아유 고마워요. 예예. 예. 2607님 야 어버이날 특집쇼 충주 둔대 이장님과 손주 미나 다은 경원 삼남매가 함께 일하면서 비닐하우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포에버 트롯 여신님들 하셨어요 아 비닐하우스 오늘 엄청 더울 텐데 초여름 날씨잖아요 진짜 뒤에 사진이 있어요 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아이고, 듣고 있는 거 아이고 아이고 손은 들고 있는 거 동영상 같았고 아이고 예. 수고하시네요 예, 더우신데 물 좀 드셔 가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지금 목마를 날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얘 노래 듣느라고 지금 귀가 촉촉하니 그냥 귀에서 방구가 나올 지경이에요. 자, 전혜원 씨. 요거는 가인 씨가 읽어줄까요? 어. 가인 씨가 어디 고고고. 전혜원 씨. 아. 가인 씨 어버이날 기념해서 듣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 판소리함 들려주시는 거 어떨까요? 오미 언니 함 해주시오잉. 오미 살짝 좀 함 해주시오잉. 판소리 함 해주시오잉. 아 그러면 판소리 춘향관 중에 짧게. 네. 네. 춘향아이. 그때요 춘향과 도련님이 사랑 가르노니 난디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얼쑤. 사랑 내 사랑이야 그치. 사랑이로 후라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아메 넌 내 사랑아 이가 여기까지 할게요 이리 오너 내가 진짜 업고 놀고 싶다 누가 아이고 잘 온다 네 우리 정미애님이 5348님 네 경찰 딸 사위 둔 덕분에 밤낮 없이 주말 없이 손주 육아를 전담하시는 아이고. 우리 엄마 손여사님. 우리는 국민을 지키고 그런 우리를 지키는 건 당신이다. 아, 좋다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울컥하네요 진짜. 네. 열심히 가서 일할 수 있게 또 우리 손주들 봐주시는 부모님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얼마나 맞아요. 고생입니까? 네. 오늘 문자가 소개되신 분들은 다 삼계탕을 쏩니다. 네. 네 예. 자. 단을 못 줘. 아, 단을 못 준다. 준다고요? 아, 예. 아, 예. 갑자기 이제 방송 놈들이 뭐 급한 소식을 전해옵니다. 단을 못 준다고. 다준다고 했다가. 예. 예, 예. 문자를 조금만 소개해야 되나요? 그래도 최대한 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박성민 씨 거, 우리 다경 씨가 읽어볼까요? 네. 엄마가 외할머니 수술 때문에 일주일째 병 간호 중이에요. 엄마 할머니 건강 걱정이 크네요. 삼계탕으로 보양식 드리고 싶어요. 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네. 다경님한테 또 문자가 왔어요. 아이고, 다경님 어버이날 특집인데 부모님한테 알려드리고 제가 다경님 보려고 조별 과제 중인데도 고릴라 틀고 보고 있네요. 조별 과제 중인데 지금. 조별 과제 빨리 하세요.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0210님이 예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약간 우리만 신난 게 아닌가 봐요. 다 신났어 지금. 네. 대한민국이 다 신났어 지금. 네, 5461님. 정막한 우리 사무실에 부장님 어깨춤 추고 난리 났습니다. 부장님도 어버이죠? 네, 예, 부장님도 예, 어버이죠. 어버이죠. 예. 그럼요, 부장님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가인이어라. 자, 예. 권석윤 씨. 여기 구로 08번 그 마을 버스 아닌데요. 버스 기사님부터 타고 있는 아주머니들 막 떼창하고 막 난리 났어요. 버스가 하나가 됐네 그냥. 우리 엄마 내릴 때 됐는데 노래 듣느라고 안 내린대요. 임지숙 여사 좀 내리라고 좀 해주세요. 안돼. 임지숙 여사님 집에 다 왔대요. 내려요. 언니 내려요. 이제 그만 내려야지. 내리세요. 네 분이서 다 같이 내리세요. 시작. 임진수 여사님 내리세요. 내리세요. 그냥 한 바퀴 더 돌든가. 자 김은희님. 딸 둘 맘이에요. 아이 새 키우면서 누리하시는 정미애님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아이
딸 둘 키우시면은 뭐 셋이든 둘이든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워킹맘들이 정말 우리 다 우리 미애님 보시면서 약간 감정이입을 하셔. 그럼 그럼 뭉클해 보면. 워킹맘도 그러시고 애기 엄마들이 다들. 지금 제일 위가 몇 살이에요? 지금 6학년이에요. 13살. 13살. 몇 살 정도 되면 애들이 어버이날 선물을 하기 시작합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종이잡기 이런 들지, 거 말고. 글쎄요. 근데 편지. 편지 주고 카네이션 뭐 이렇게. 그냥. 그 마음은 사실 뭐 어리다고 해서 그럼.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 부모님이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래도 돈 갖다 드리면 좋아하시던데. 현금이요? 네. 벌써 6학년 뭐부터 이렇게 해서. 6학년이 아니, 용돈을 아껴가지고 엄마 우유값 커서. 모았어. 커서. 그냥 빈말이라도 사랑한다 그러면 되겠죠. 그렇지. 아. 맞아. 그거야. 네, 맞아요. 표현하는 거. 고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빈말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자주 표현하세요?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주 하세요. 신봉선 네. 씨. 아, 사랑해 엄마. 진짜. 꼭 얼굴 보고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뒤로. 그러니까 빼커가면서. 받아들이면서 해야 되는데. 네. 김도영 씨. 아 이름이 도영을 하신 모양이네요. 저희 엄마 한 달에 한 번 꼭 가인 씨 고향 방문하러 가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신대. 와, 가인 씨보다 자주 가는 거 아니에요? 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온통 방에다 가인 씨 포스터를 붙여놓으시고 눈 뜨면 바로 가인 씨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시네요. 그 덕에 저희 가족 가인 씨 목소리만 종일 들어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2부로 바로 저희가 넘어가면서 아, 여러분 노래도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자, 가자 2부로. 갑시다. 자, 2587님의 문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생신이에요. 근데 즐거워만 할 수 없는 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어머니는 밤이 되면 아직도 우시는데 오늘은 어머니를 위해 식구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축하해 주시면 기쁨이 두 배가 될 듯합니다. 정미애 씨 팬이신 박순자 여사님 위해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정미애 씨가 무대에 서 계십니다. 자, 노래 부탁드립니다. 김준호 씨의 가족 사진을 불러주시네요. 보이는 당신의 날들.
우리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아가씨의 꽃피던 시절을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건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아이고. 아, 네. 황정빈님께서요. 저도 불효자인가봐요. 불효자는 운다 그러잖아요. 사무실에서 듣고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주체가 안 돼서 힘드네요. 오늘 집에 가서 엄마 꼭 안아드려야겠어요. 제발 좀 꼭 안아주십시오. 제발. 예. 예, 예. 부모님도 꼭 안아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야, 박향민 씨가 아, 86세 저희 엄마께서 송가인 씨 서울의 달 들으면 옛날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 벌었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고 하세요. 송가인 씨 서울의 달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께 어버이날에 특급 선물이 될 것 같아요. 하셨네요. 지금 선물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네. 네, 서울의 달 괜찮죠? 네.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싶구나
창가에 부딪히는 달빛을 보며 엄마 소원 빌어도 본다. 겁도 없이 떠나온 머나먼 길에 남쪽 바다 내 고향 눈에 밟힌다. 언젠가 서울에 가서 성골에서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세상이 울고 있다가 바쁘다 보니 꿈에서 나 갈 수 있구나. 언젠가 서울에 가서 성골에서 돌아온다 6638님이요. 아, 내 노래 같아 막. 그래요? 서울에 가서 나 성공해야지. 서울, 나 서울 사람인데. 나물 반찬 조물조물. 어. 6638님께서 아씨 정말 즐겁다가 눈물이 확 나다가 다시 또 웃음 나다가 또 폭풍 오열 중이에요. 왜 울려요 진짜. 저희 어머님도 암투병 중이신데 예. 눈물이 너무 납니다. 덕분에요 힘이 나요 하셨어요. 네, 어머님도 잘 어머니 이겨내실 힘내세요. 거예요. 그럼요. 예. 네, 다. 예. 자 우성훈 씨, 우리 엄마 어제 눈밑지방 재배치 받아서 눈 뜨면 눈이 시린데 이거를 보겠다고 컴퓨터 보고 눈물 흘리며 보고 계세요. 듣기만 하라고 했는데 아 우리 엄마 절대 안 된다고. 아 트럼프 여신들 직관해야 된대요. 아 지방 재배치. 지방 재배치를 받았는데. 듣기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눈물 흘리셔서 아, 보고 눈물 흘리시고 또 재배치 받으면 되지 뭘. 홍자 씨 이거 좀 읽어주세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직장 잃고 개인 택배 일하는데 어버이날 케이크랑 꽃만 50개 정도 배송 중에 노래 들으니까 울음이 터졌네요. 부모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택배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버이날 선물 때문에 되게 바쁘실 거예요. 3144님. 네. 3144님. 네. 자. 힘내세요. 네, 그러세요. 네. 아, 가인 씨가 네. 이거 하나. 요거는 가인 씨가 네.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살다 살다 트롯 여신들 보려고 고릴라인지 몽키인지도 들어와 보고 크크 애궁 죽겠다 영 살려주시오잉. 암튼 짱이여라. 예. 몽키 아니고 고릴라예요. 몽키 아니고 고릴라입니다. 예. 자 우리 컬투쇼 공식 인별그램에 네 분 나오신다라서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 하나씩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공통 질문이네요. 네 분 중 제일 목청이 큰 사람은 누굴까요? 목청이 크다. 미애 언니가 화통살만 먹은 네. 느낌이어서 예, 목청이 크시구나. 제가요? 네. 아니 근데 다경 씨도 되게 커요. 아니야 나에 비하면 입을 모아 정미애 씨래요. 언니가 장난이 아니죠. 예. 가인이가 화낼 때 목소리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러시고 미애 씨로 결정났습니다. 아 네. 자 질문 하나씩. 송가희 씨. 악인전에서 구음 듣고 소름 끼셨어요.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붐, 붐. 야, 이게 무슨 악기 연주하는 것 같잖아요. 아쟁 같은 거 막 이렇게. 조선 시대 또 하늘이 그려지요. 저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건 아쟁 같아요. 아, 그 아쟁이? 예. 예, 예. 예. 공통으로 또 이거. 듀엣을 한다면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아, 그래. 라고. 듀엣을 하고 싶으면 누구랑 하고 싶은지. 생각해 두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이 안에 안 계시더라도. 각자. 홍자 씨는 뭐 남자 듀엣도 좋고요. 미스터 트롯에서 나오신 분도 좋고 아니면 그냥 일반 다른. 평소에 다른 뭐. 다른 아티스트들도 상관없고요. 예, 예. 네네. 예. 아 저는
저기 가인이랑 나랑 사실 하겠다고? 조금 지금 갑자기 말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 너무 티가 많이 나가지고 가인 언니 막 찍은 거 아니죠? 가인이랑도 아주 널 좋아해. 널 좋아해. 예예예. 가인이랑 듀엣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 미애 씨는요? 저는 그 저희 멤버 말고 김소유라는 친구가 있어요. 김소유. 네, 저희 예, 예. 미스트롯 멤버. 예, 예, 예. 그 친구랑 한번. 어떤 이유에서? 목소리가 커요 그 친구도. 큰 사람끼리 붙어보고 싶은 거. 누가 큰지. 듀엣은 아니고 대결 상황이에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인 씨는요? 저는 그 발라드 가수분 김범수 씨 한번 해보고. 어머, 너무 멋진 조합인데요. 멋지겠다. 김범수 씨랑 발라드로? 네, 노래 너무 잘하시니까. 보고 싶다를 같이 부르는 거. 그럼 러브콜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 범수 오빠 부탁드려요. 다경 씨는? 저는 항상 해보고 싶었던 분들이 좀 많아서. 얘기해봐요. 잘 얘기해야 이루어져.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요. 제 기억이 잘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한 분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 중에 이제 미애 언니. 미애 언니. 네. 또 급하게 말한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문자 하나 읽겠습니다. 3578님. 예, 4호선 지하철인데 옆에 아저씨 핸드폰 보면서 울어서 뭐 보시나 봤더니 보는 라디오 고릴라 이걸 쳐다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위로를 주고 계세요.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갖고. 근데 걸드쇼.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빨리. 네. 김경태님이요. 네 분 같이 콜라보로 노래 한 곡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주신다면 완전 대박일 것 같아요 하셨어요. 그래도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끝곡으로 대박 저희가 네 분의 통합 무대를 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얼른 광고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자 광고요. Here we go. 자 아쉽게 이제 마지막 무대입니다. 미스트롯 네 명이 함께 부르는 무대 메들리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름답게 지저귀는 저새들 내 맘을 까몰라 머리 떠나간 내 님은 혹시 많이 져버렸나 잊지 말자고 해 놓고 내 맘 전해줄 비둘기 어디서 날아와 준다냐 예쁜 종이 접어내니께 이 마음 알려드릴 테네 어쩌나 위험청 밝은 달도 내 됩니다. 미스터 콘서트 많이 와주세요. 네, 네. 미스터 콘서트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오늘 8시에 팬캐드 오픈합니다. 보고 싶어요. 자, 3, 4부로 넘어갑니다. 잘 가요, 미스터. 네. 멋있지?